메이플랜드의 삶. 3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초호화 한식 먹방. 콩 비지찌개와 반찬들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33레벨 61%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개미지옥에 갇혔습니다. 28분 폴드 만에 21레벨 갑니다. 숙녀로 34레벨에 달성합니다. 34세까지 올라갑니다. 콜드 무서운 빔을 적군 데미지 100, 11렙까지 찍어주었군요. 250. 하지만 데미지는 처참한 무서워서는 모습입니다. 스킵해요. 54분 만에 35레벨 예수. 달성합니다. 채팅창, 안녕 지옥에 빠진 먼치. 메뉴 창을 아니, 눌렀더니 메뉴칸 누르면 AP 지옥을 선택하는 지려고 거군요. 투자가 나오더군요. 현재 경험치 쿠폰 12분도 남았는데, 홀리쉣! 확인을 아니, 근데 눌렀더니 경험치 쿠폰 뭐야? 나 바로 확인 눌러봤는데 뭐야? 가버리고 이시즌2는 말았습니다. 이시즌2니까 나. 1시간 40분 만에 36레벨 달성합니다. 콜드빔 찍습니다. 콜드빔이 업할 27레벨 때마다 숙련도. 숙련도가 5%씩 40대입니다. 데미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미지. 아, 아직 부족합니다. 데미지가 아직 아직 저의 부족했군요. 데미지가. 오늘은 커즈아이 데미지가 999마리를 잡기 부족합니다. 위한 퀘스트를 해주었습니다. 오, 보상을 무서워. 받았습니다. 그 보상은 바로 순록의 우유 5개를 주더군요. 순록의 우유. 처음으로 저는 환승 채널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바로 커즈아이 999마리 파티 때문이었지요. 채널은 어떻게 사람끼리 만나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채널 이동 같은 것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티를 모아서 먹어요. 999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보상도 받아주었고요. 그런 김에 와, 레벨업이네. 레벨업 야, 2시간 레벨업 만에 가능하나요? 37레벨 소비. 달성합니다. 보상은 새벽의 새벽 이슬 이슬 두개 뭔데? 2개 받았습니다. 한양터 탐방을 다니던 먼지는 동쪽 바이산 6를 온달님은 개가 와봤습니다. 나오네. 가끔 원킬이 나도 투킬이 나서 탈출하고 나왔습니다. 와일드 보어의 땅 2를 왔습니다. 이 인산양터로 위에 분과 파티를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롤을 하며 롤 중에 뭐야? 메이플하는 고수였습니다. 이렇게 경험만 하고 다음번에 오면 좋겠다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에 돌고 돌아 다시 개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38레벨에 달성합니다. 해줘. 아, 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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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돼 메이플랜드의 삶 3일차 38레벨 달성합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오늘 8시간을 더해 22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